사건의 성격은 드러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건과 관련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시장이 지자체장의 공적 권한으로 토건족이 오래된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편의를 봐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전후로 개발공사 사장들을 바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며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지사의 동기로 치적과 정치자금을 뽑으며 치적까지는 확실하고 사건이 정치자금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치적만으로 특정 업자에게 6,300억 원씩이나 퍼줄 이유는 없다며 이들에게 무리를 해가며 초고 수익을 보장했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정 교수는 포인트는 이 지사가 다시 돌아가도 대장동은 같은 방식으로 개발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라며 이 복마전을 만들어 놓고 그는 이게 상을 받을 일이라고 했다. 잘했다고 한다. 치적이란다. 했다. 이어 그가 짓겠다고 공약한 250만호가 이재명 유동규 모델로 지어진다고 생각해보라. 섬뜩한 일. 이라며 대한민국이 몇 년 안에 부패 한판의 대장민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들 세력의 개발 불로소득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이냐고 하는데 화천대유는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인 것이라고 야권으로 화살을 돌렸다.